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가장 빨리 운이 좋아지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강경 공부 좀 하고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모습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생각하거나 볼 수 있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상상하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는 그 상태에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상을 떠나야만 진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라 하여 예외일 수가 없고 겉모습으로는 참 부처를 볼 수 없고 입으로 하신 말씀은 그 마음을 온전히 100%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긍정이 아닌 부정의 법을 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도 참된 것이 아니니 부정하고 거룩한 그 말씀도 진리 자체가 아니니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겉모습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 참된 긍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부정을 해야 하는가? 나 자신의 학식이나 상식, 상상이나 추측이나 망상을 벗어버릴 때까지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에 빠져 참된 부처님도 참된 진리도 볼 수 없고 참된 깨달음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말씀에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금강경의 진리의 가르침 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지 말고 여야한 마음으로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빨리 운이 좋아지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이 빨리 들어오고 운이 빨리 좋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담 스님의 모습을 보고 운이 좋아졌다, 운이 들어왔다 이런데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상대방이 알아주고 상대방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이 빨리 들어올까요? 거기에 관한 재미난 예화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삼복더위 여름날에 돌을 다듬는 세 사람의 석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찰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스님께서 그 땀을 흘리면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의 모습을 지켜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세 사람의 석공한테 물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뭘 하시는 중입니까? 물으니까 첫 번째 석공이 퉁명스럽게 땀을 닦으면서 짜증내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보고 모릅니까? 돌을 다듬고 있지. 이어 두 번째 석공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사찰 짓는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 중이 옳시다. 그리고 스님 세 번째 석공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지요? 물어보니까 세 번째 석공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부처님과 대중을 위한 공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제가 하는 일이 더운 여름철에 힘든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제가 지은 사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아마 제가 다듬는 이 돌은 사찰의 주춧돌뿐만 아니라 또 담벼락에도 사용이 되겠죠.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의 생각으로 뭐를 느끼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할 때 짜증내면서 아유 이놈의 인간 월급도 작게 갖다주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비상금도 작게 갖다주고 아유 짜증나면서 이렇게 신경질 내면서 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아내는 이 밥을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먹고 힘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를 이바지하고 직장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향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신나게 밥을 합니다. 똑같이 밥을 짓고 똑같이 밥을 하지만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으냐? 바로 이것은 생각의 차이에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명의 속공은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는 직업을 가졌을 지언정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향방과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공은 보면 모릅니까? 돌을 다듬고 있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서 보듯이 첫 번째 속공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꾸밈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일로만 바라보는 단계로 그냥 지금 하는 일 자체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곡은 기능적인 소울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낮은 단계의 소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석공은 사찰 짓는 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 중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화에서 보듯이 자신이 하는 일을 현재 목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게 돌을 다듬는 이유가 바로 사찰을 짓는 것이므로 분명히 그 목표를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목표는 조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표의 소울을 가지긴 했지만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소울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공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부처님과 대중을 위한 공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번째 속공은 가치의 소울을 가진 사람이에요. 즉 자신이 만든 공간이 어떤 의미이며 그 공간이 선사할 미래까지 정확히 내다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속공은 스스로 사명감을 발견해내며 그리고
시키지 않은 일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 속공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치와 그 사명감을 발견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이소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바로 사명감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느끼고 창조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래요. 소울의 높이가 여러분들 운명을 결정합니다. 소울이 높으면 아주 자잘한 것들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내가 닿을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단번에 뛰어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생각의 높이, 신념의 높이, 사명의 높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돌을 다듬는 석공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석공과 두 번째 석공과 세 번째 석공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생각과 신념과 사명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우리들의 운명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가치관을 높게 잡을 때 우리의 운이 확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 무서워하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짠돌이 짠돌이 구두쇠로 유명한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두쇠냐면 자린고비보다 더 구두쇠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한양에 소금을 팔러 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 주막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모, 지금 내 아들과 같이 지금 배가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국밥, 따끈따끈하게 국밥 두 그릇 말아주시오 해가지고 동동주 막걸리가 시켜가지고 동동주 막걸리 한 3병 마시고 국밥 꽃배기로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국밥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린고비 구두쇠 소금장수 아버지가 주모를 부른 거예요. 주모, 이 국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주모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까는 허겁지겁 동동주 막걸리랑 세 병을 그냥 개눈 감주듯이 다 마셔놓고 국밥도 맛있게 드셔놓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국밥이 너무 짜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국밥값 빨리 주십시오. 국밥하고 이제 막걸리하고 계산하니까 다섯 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금장수 그 사람이 다섯 냥을 주기 아까우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국밥이 짜니 맛이 없니. 그래서 이 국밥이 너무 맛이 없고 짜니까 다섯 냥 받지 말고 두 냥만 받으시오. 그러니까 주모가 혈압이 오르면서 화를 너무 내면서, 아니 아까는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더만 지금 왜 실컷 잘 드시고 밥값하고 술값을 반도 안 냅니까?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우기면서 두 냥만 받으시오. 주모가 다섯 냥 주셔야 됩니다. 소금장수가 그럼 한 냥 더 줄 테니까 세 냥만 받으시오 해가지고 두 냥을 떼묻고 세 냥만 주고 간 거예요. 주모가 바쁜 점심시간이라서 싸울 시간도 안 되고 싸울 상황도 안 되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이야 잘 먹고 술 잘 마시고 두 냥 벌었다 해가지고 털레털레 길을 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야 저 소금장수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네 날강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두 장 아꼈다고 두 장 벌었다고 아들 앞에 자랑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실컷 잘 먹고 막걸리도 잘 마시고 우리도 소금 팔아가지고 소금 장수하면서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우리는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지고 무릎이 어스러져라. 이 소금이 얼마나 무겁냐. 이걸 두고 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람들한테 배달해주고 이윤을 남기지만은 저 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남의 주머니를 날로 털어먹지 않느냐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잘 먹고 그리고 막걸리도 거나게 잘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소금 가마를 한 가마씩 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이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월천군이 있었어요. 배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같으면 이 자린고비 소금장수가 소금 가마를 등에 짊어지고 무릎까지 오는 그 강을 건넜을 건데 강이 비가 와서 물이 불어가지고 이까지 지금 넘치게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아깝지만은 그 강을 건너준 월천군한테 돈을 주면서 강을 건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월천군한테 강을 건너는 싹을 주고 송가마를 절로 나르면은 남는 거 없는데 야 그냥 아들아 우리가 치고 가자. 아버지 안 됩니다. 소금이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천군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우리하고 송가마를 저쪽 강 건너로 건너게 해주겠어? 그러니까 예 사람 한 사람당 한 냥 한 냥 두 냥이고 송가마도 한 가마 한 가마 두 가마니까 총 네 냥은 받아야 됩니다. 네 냥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 장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네. 네 냥을 받지 말고 그냥 한 냥만 받아라. 안 됩니다. 네 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냥 주십시오. 한 냥만 받아라. 왈가발가 하다가 결국에는 소금 장수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그냥 우리가 건너자. 아들이 아버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소금물에 다 젖습니다. 이야 소금 팔아가 얼마나 한다고 헝겊포장에 싸가지고 머리에 짊어지라.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 다 나른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소금 한 가마를 내려가지고 헝겊포장에 보자기에 소금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자 아들아 아버지가 하는 걸 잘 봐라. 아버지가 강을 잘 건너가 갔다 올 테니까 잘 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그냥 돈 주고 저 배 타고 건넙시다 하니까 안 된다. 소금 팔아 얼마나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소금 보자기를 머리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는 것을 강을 건너다가 물이 이만큼 오는 물이 어느 중간쯤 가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자기를 들고 있다가 물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물에 넘어져가지고 소금 보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강물에 휩쓸려가 녹아가지고 다 사라져버렸고 아버지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면서 얼굴이 나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얼굴이 나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아들이 저쪽 강 저쪽에서 보다가 아버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월청군한테, 저 아저씨 돈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좀 배 타고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월청군이 하는 말이, 나도 이 거센 강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저까지 배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당신 아버지 살리려면 수문양은 받아야 됩니다. 나도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물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보고, 아들아 저 사위꾼놈한테 절대로 수문양 주지 마라. 다섯 양의 합의를 막아 내 살리라. 그러니까 그 배를 건너는 강태공 월천군이, 저는 수문양 아니면 절대로 목숨 걸고 안 갑니다. 나도 가다가 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안 갑니다. 이 거세 물결에 의해서 배가 침몰할 수가 있고 배가 부서질 수가 있는데 못 갑니다. 수문양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수문양이면 아버지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수문양 안 된다. 다섯 양. 그러니까 배를 건너는 월천군한테, 제가 두 장 더 드릴 테니까, 아들이 제가 두 장 더 드릴 테니까 일곱 양에 우리 아버지 구해 주십시오. 어허, 20냥 하면 안 돼요. 나도 목숨을 그런데, 아버지 20냥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위꾼한테 20냥 줄 수 없다. 이러다가 그냥 물속에서 몇 냥 더 깎으려고 이러다가 이 아버지는 시체도 못 찾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이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천수경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치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하루빨리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불가에서는 삼독심이란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놓을 때 바로 좋은 운이 나에게 빨리 들어오는 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세상 만사가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욕심을 빨리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좋은 운과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이 깨끗이 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다 보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려오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행복과 축복과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심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을 가질 때 우리는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얻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얻는 대신 잃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무엇을 잃는 대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 대신 잃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헛된 욕심과 무리한 욕망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헛된 욕심과 무리하게 너무 큰 욕망은 소금장수의 이야기에서 느꼈다시피 바로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조금씩 방아차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살아가면서 욕심, 이 욕심의 그릇을 조금씩 조금씩 좀 줄여야 돼요. 살아가면서 경제생활하고 처자식하고 같이 살고 또 가족끼리 같이 살면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깨쳐서 이 욕심의 그릇을 조금씩 줄이도록 정진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다 보면 좋은 운이 들어오고 또 여기서 운이라는 것은 건강운, 재물운, 명예운, 자식운, 결혼운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비우려고 하면 또 좋은 운도 들어오고 재물 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하는 게 재밌죠. 예. 옛날 광원도 두메산골에 병파리라는 신마리가 있었어요. 이 병파리라는 신마리는 한 20년 넘게 산에 가서 산삼을 캐가지고 이제 장을 열면 장날에 가서 그 산삼을 팔아가지고 아프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 두 명이 병파리를 찾아와가지고 어이 병파리 우리가 좀 산삼캐로 설악산으로 한번 갑세. 그래서 설악산에 가서 산삼을 잘 캐가지고 우리가 인생 역전 우리 팔자 한번 고칩세. 그래서 지금 설악산에는 산삼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갑세 해가지고 그 두 명의 젊은이와 병파리가 설악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파리는 어머니한테 점심상 차려놓고 어머니한테 절 예배하고 어머니 우리 친구들하고 설악산 가서 산삼 좀 캐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산삼 좀 드시면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쓰러져 간 이 집안에 또 경제적으로 또 회복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 힘내시고 아들 별탈 없이 잘 갔다 올 테니까 계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병파리와 친구 둘이가 첩첩산중을 이렇게 헤매게 됐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몸에 괜찮은 풀을 따먹고 약초를 먹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텼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병파리도 그렇고 일행들도 그렇고 그래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배고파 앉아있는데, 야, 집에 돌아갈까? 지금 산산도 잘 안 보이고 가는데 포기할까 하다가 옆에 친구 일행이 보더만, 야, 저기 저 절벽에 산삼이 있다. 커다란 산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파리하고 일행이 딱 보니까 산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산삼이. 그래서 저기 있는 산삼을 캐내려면 밑에서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게 빨리 안전하게 산삼을 캐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누가 내려갈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 명이 다 병파리도 자기가 가려고 하고 옆에 친구 둘이도 병파리가 해라. 친구 니 병파리가 해라. 니가 10만이 한지 산삼캔 20년이 됐기 때문에 산도 잘 타고 갈 거다. 그래서 니가 해라. 그래서 측넝쿨을 세 사람이 꼬아가지고 밧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밧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친구 둘이는 저 산쪽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병파리도 같이 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옆에 일행 둘이는 응원하고 있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그래서 10만이 병파리가 어느 정도 절벽 중간쯤 내려오니까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산삼이다 신봤다 하면서 신봤다 그 있는데 산삼이 한 뿌리가 아니고 열 뿌리가 있네. 열 뿌리가. 그래서 망태라죠. 망태. 주머니에 산삼 열 뿌리를 오른쪽에 오른쪽 망태에 다섯 뿌리 넣고 왼쪽 망태에 다섯 뿌리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행들 보고, 야 빨리 줄 당겨라 줄 당겨라. 그 위에 일행 둘이가 줄을 당기려고 하는데 건장한 남자 한 명을,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건장한 남자 한 명을 줄을 당기려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위에 친구 둘이가 일행 둘이가 당기는데 모르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따만한 돌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따만한 돌이 밑으로 떨어지다가 10마리 병파리가 따라 올라가다가 그 돌이 머리에 맞은 거예요. 돌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기절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일행 둘이서, 야 병파라 병파라 빨리 정신 차려라 올라와야지 힘내라 정신 차려라 이랬는데 30분을 불러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일행이 하는 말이, 야 병파리 죽은 것 같다. 병파리가 사진 기절했는데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친구 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병파리는 죽었으니까 힘들게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 산삼만 열 뿌리 갖고 온나. 그래가 네 다섯 뿌리 내 다섯 뿌리가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일행 친구 한 명이 다시 내려가가지고 기절해 있는 병파리를 죽은 걸로 판단하고 망태에 있는 산삼 열 뿌리를 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행 둘이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섯 뿌리 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후에 정신을 차린 병파리가 눈을 떠보니까 피는 계속 나고 있고 머리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호주머니는 망태는 산삼이었고 이왕 죽을 바에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한 8번 추고 죽으려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한 30분 고함 지르니까 절벽 위에서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딱 보더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주고 나서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해놓고 칼을 딱 들이대더만 딱 보니까 병파리 보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예요. 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하는 산적,
강도예요. 그래서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시니까 네 가진 거 다 내놔라. 근데 병파리가 산삼열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반스바람만 딱 보여주면서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돈 산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병파리가 갖고 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오늘 재수 없네 싶어가지고 병파리 살려주고 간 거예요. 그 병파리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길을 다 걷는데 이제 자기는 산삼도 없고 머리는 깨졌고 아픈 머리를 이끌면서 길을 가는데 저 멀리 느티나무 밑에서 자기 친구 둘이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밉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한달음에 친구 보러 갔어요. 느티나무 인데까지 갔는데 그 느티나무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친구 둘이가 온몸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훔쳐 같은 산삼 10뿌리 둘이서 5뿌리 5뿌리 나눴잖아요. 산삼 10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병파리가 아까 자기한테 칼을 들이댔던 그 산적이 내 친구들한테 산삼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목숨과도 같은 그 산삼을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병파리 자기 자신한테도 칼을 들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파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만약에 무사히 올라가서 산삼을 들고 있었으면 이제 10뿌리 있으면 단 3분의 1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뿌리는 갈라먹고 세 뿌리씩 이렇게 만약에 나눴으면 병파리도 결국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파리는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맞죠? 병파리는 오히려 산삼을 잃은 것이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이 결국 안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 안 좋은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병파리는 재산 같은 산삼을 잃었지만 목숨을 구한 거 아닙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결국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안 좋은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운을 땡겨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기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다 기회 기자예요. 한자로 기회 기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넘기면 행운과 복이 들어오듯이 그 병파리는 죽을 고비를 맞아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친구들은 산삼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도 빼앗기고 근데 병파리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쓰면 무서워하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병파리는 목숨을 무사히 구하게 됐고 그리고 산에서 한 3일 정도 더 설악산에서 산삼을 구하러 이렇게 배회를 했어요.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이 산 골짜기 저 산 골짜기 다 가가지고 산삼을 또 세 뿌리를 캔 거예요. 산삼을 세 뿌리를 캐어서 한 뿌리는 자기 어머니 들으려고 챙기고 두 뿌리는 자기 친구들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부인한테 한 뿌리씩 한 뿌리씩 전해주면서 그 친구 부인이 병판 씨 우리 남편은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차마 강도한테 칼 맞아 죽었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서 절벽에 있는 산삼을 캐다가 세 명이서 다 떨어졌는데 자기는 머리만 깨지고 기억도 살고 두 친구는 죽었다고 차마 강도한테 칼 맞아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그 친구 부인한테 한 뿌리 또 친구 부인한테 한 뿌리 이렇게 주었어요. 죽고 그 병파리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평생 산을 타면서 산삼을 키워가지고 많은 산삼을 키워서 그 많은 산삼을 키워서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기 혼자 다 안 하고 꼭 반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가지고 이 병파리가 재물로도 성공하고 또 자신이 이 산삼을 캐는 10만이로서 성공하고 해가지고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고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는 이제 산을 안 타도 될 정도로 부자가 되어서 이쁜 처자랑 또 애기랑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부려도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까 병파리처럼 산삼 세 뿌리를 켜가지고 한 뿌리 한 뿌리는 친구 부인한테 다 전해주고 마음을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남은 인생에 말년이 행복하고 그리고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릴 때 좋은 운이 들어오고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할 때 행운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마 구성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운이 빨리 들어오는 법, 좋은 운이 빨리 들어오는 법,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 각도를 높은 사명감과 높은 의식과 그리고 철저한 나의 마음가짐으로서 하이 소울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똑같은 돌을 깎는 속공이라도 한 속공은 퉁명스럽게 짜증내면서 돌을 다듬고 묶고 살라고 돌을 다듬고 두 번째 속공은 그냥 목표를 향해서 절에 쓰일 주춧돌을 다듬고 있다 하고 세 번째 속공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의 휴식체를 사용할 절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 세 번째 속공은 크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속공은 평생 그렇게 돌 다듬다가 나 짜증내고 힘들어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두 번째 속공은 그냥 그런 대로 삶을 살고 세 번째 속공은 나중에 높은 관리 눈에 띄어가지고 자 힘들게 돌을 깎는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속공들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높은 관리인이 되었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감사한 날이구나. 오늘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날이구나. 왜 감사하냐?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못 뜨고 그대로
잠들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생활할 수 있음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인생을 사느냐 불평불만의 인생을 사느냐는 바로 여러분한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사명감과 가치관을 높이 잡으면 여러분한테 좋은 운이 들어오고 행운의 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면 무서워하지 않으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